그렇죠. 이 구름이 다 떨어져 버리네요.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? 맛은 맛있어요. 평범하게 칼피스 맛. 제가 이거 칼피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에 타먹는 원액을 사왔거든요. 당질 60% 오프 제품을 찾아서 이걸로 사왔어요. 칼피스 보안 제조해서 마실 겁니다. 방금 보셨어요? 또 구름 떠오른 거? 이게 잘 생각보다 잘 안 붙어있네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지? 이거 젤리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어요. 요구르트 맛. 모양이 너무 귀엽죠? 우리 구름이들 모양이에요. 여기 사용법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.
못 먹을 것 같아요. 이 미피 두 마리가 있고 한 초콜릿 있고 이거 단추 모양 싸게 잘한 것 같아요. 사진 그만 찍고 빨리 먹어볼게요. 누구부터 먹을까요?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제일 먼저 드시는 타입이신가요? 저는 마지막에 먹는 타입이라서 요 핑크 미피 먼저 먹어볼게요. 어떡해, 너무 귀여워요. 아,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. 어떤 맛이냐면 이 화이트 초코, 화이트 초코에 딸기, 건조 딸기 같은 거를 되게 분쇄해서 섞은 듯한 그런 맛? 되게 상큼하고 약간 아삭아삭? 바삭바삭? 바삭바삭까진 아니고 약간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. 맛있다. 다음은 요 파란 단추. 파란 단추를 먹어보겠습니다. 초콜릿 맛. 뭔가 맛이 나는데 너무 작아서 순식간에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초콜릿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
사실 저 기대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? 근데 되게 맛있네요, 생각보다. 제가 미피의 귀 부분을 먹어버렸습니다. 미안해, 미피야. 방금 먹은 판 초콜릿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진한 다크 초콜릿 맛이에요. 나머지는 아껴서 천천히 먹겠습니다. 그래서 절반을 먹었네요, 제가.